한국음악 콩쿠르 대상. 전국음악 콩쿠르 최우수상? 유원음악 콩쿠르 1위? 뭐야?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 유명한 테너였나? 강진규? 아 뭐해? 소갈비 산유담이 안 가? 아니 왜 그러고 있었어? 입 다물어 팔이 들어가겠네. 뭐 잘못 봤어?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강쌤. 본명이 강진규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여기 상패랑 트로피 보고요. 그거? 내가 대중음악계로 전향하면서 가명을 썼지. 새 마음 새 각오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강쌤이 전설의 테너 강진규 선생님이었다고요? 원정 선생, 응?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냐? 뭐? 거의 원판이 남아있질 않네. 망가져도 망가졌어. 왜 그래? 어디 갔어? 어? 아. 무슨 일?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니 이놈의 지집에 도대체 하루 종일 이렇게 전화기를 왜 꺼놓는 거야? 아유 그냥 아주 그냥 지 엄마 아주 그냥 아주 피 말리라고 작정을 했어 이놈 진짜. 아유. 아유. 주리한테는 아직 연락 없어요? 아니, 얘 도대체 이거 어디 간 걸까? 이거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에휴, 주리 구기집 애가 얼마나 독한데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나쁜 생각을 해. 도대체 그놈이 누구야? 내가 가서 한번 만나볼게. 네가 만나서 뭘 어쩌려고? 아, 내 동생한테 잘하라고 이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줘야지. 김철규 씨, 너나 잘하세요. 아휴! 야, 너 도대체 저 네 마누라 어떻게 된 거야? 아, 몰라. 그 사람 아주 또라이야. 뭐야? 손님 오셨습니다. 아이, 속 시끄러우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랬잖아. 태산그룹 사모님이시라는데요. 아, 저, 사부인, 어서 안으로 모셔. 오셨어요? 아유 저 회사까진 어쩐 일로. 아주 일단 앉으시죠. 자네도 앉게. 아 뭐 시원한 거라도 됐습니다. 하루 종일 딸아이 때문에 신경을 썼더니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겠어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그래? 아니 시아버지 저 제사를 빼먹고서는 동창들 모임에 놀러 나가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아기도 참다 참다 싫은 말 그 몇 마디 했더니 그냥 패키가서는 집까지 나가고. 아이고 참, 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아직 첫날 밤도 보내지 않은 아드님 태도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그게 정말이냐? 아니 뭐였지? 업무가 많아서. 홍주말로는 전철을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다던데 사실인가? 아니 그 무슨 배낭 맞을 말씀입니까? 아니 누가 누굴 못 잊어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해세요 사부인. 자네가 대답해보게. 우리 홍주가 오해한 건가? 아 뭐해 얼른 아니라고 말씀드려.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 말을 믿기로 하지. 이게 뭡니까? 외국에선 혼전 계약서, 우리나라에선 흔히 부부 재산 계약서라고 부르죠. 혼전 계약서요? 아직 혼인 신고 전이니까 서류부터 작성하죠. 어디 구경이나 한번 할까요? 혼전 계약서. 상기 당사자는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부 김철규가 외도를 할 경우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돈을 처 마홍주에게 위자료로 준다. 부 김철규는 이혼 시 처 마홍주가 쓴 혼수 비용의 5배를 위자료로 지급한다. 부 김철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 생활을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하자는 의도입니다. 아니 결혼한 지 이건 며칠이나 됐다고 저희 집을 그 까일봐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홍주 위로 아들 둘의 딸 하나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런 계약서까지 쓰면서 따님과 부부로 살 생각 없습니다. 야 철규야 저도 우리 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이따위 계약 할 수 없습니다. 홈쇼핑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예? 태산 홈쇼핑은 장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금년 9대 제품을 런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여기요. 야근하시나 봐요. 요 며칠 계속 야근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빵이랑 우유로 대충 때웠는데 좀 출출하네. 물 잘 마셨어? 네. 수고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씩 드시고 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아, 요렇게 이쁜 게 뭐야? 국수예요. 드셔보세요. 음양사님은 원래 요리 안 하시잖아요.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내일 내일이 어딨어요. 다 정이죠. 아유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어쩜 마음씨도 이렇게 고울까. 불기 전에 얼른 드셔보세요. 어머니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상큼하고 달콤한 게 국수 같지가 않네. 그러게 입에서 아주 살살 녹아. 입맛에 맞으세요? 맞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인데 따봉이야. 따봉! 따봉! 제가 국수집 손녀딸이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저기 몇 개만 더 주고 가. 맛있어서 한 개는 안 되겠어. 네. 고마워. 자, 가세요. 네, 잘 가요. 진짜 맛있다. 젊은 여자 어쩜 내 손맛이 좋아.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야식 드시나 봐요? 예, 영양사님이 만들어줬는데 머리털 나고 이런 국수 맛은 처음이네요. 정말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게. 본부장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입에 착착 붙어요. 맛있다. 아, 정말 꼬라뽀 죽겠네. 고맙다, 철규야. 고맙다. 어찌, 어찌. 어서. 나무라이즈! 몹쓸 것들. 어디서 이렇게 참머리를 굴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각서다. 각서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자 이거지. 아, 금쪽 같은 우리 철규 재산을 몽땅 다 네 입에 다 털어놓을 수 있니? 그러니까 여기 책정된 액수 이상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니까 사인해라. 세상만사 돌고 도는 물레방아라더니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 또 몰랐네. 엄마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꼴 보고 싶니? 이 음성 확인하는 대로 빨랑 전화해. 알았지, 줄이야? 어머니께 얘기 들었어. 어제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직서는 없던 걸로 처리했으니까 돌아와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고! 안색이 왜 그래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세윤이 이 녀석 당장 내려오라 그래. 아니 오늘 야근 있어서 늦는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여보? 아니 이 녀석 도대체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세윤이가 왜요? 뭘 잘못했는데요? 오늘 김전무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 김전무가 왜요? 김전무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 세윤이가 그 구내식당 영양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응? 사내연애를 한다는 거야. 뭐예요? 그리고 그 구내식당 영양사 세윤이를 등에 업고서 말이지 직원들한테 청탁을 받고 응? 자금을 일으켜가지고 골치를 이만저만 썩이는 게 아니래요. 아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 이미 회사 내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데. 그 녀석한테 전화해서 당장 들어오라 그래. 구내식당 영양사? 50억이라면 모를까. 그래도 억은 어림없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민채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여자 주리양 올케 아니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왜 이러세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사모님? 너 지금 몰라서 물어? 네, 전 잘 모르겠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 네? 너 주량 오빠랑도 사내 연애 자작극으로 결혼해 성공했다더니 내 아들한테도 수작을 부리는 거니? 넌 내 아들이 만만해 보여? 내가 만만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너같이 천한 거한테 우리 세훈이 뺏길라 아니야. 너 사람 잘못 봤어.